뭔가 찢어져가지고 아마 미끄러운 것 같아요. 바꿨어야 되는데. 내가 2019년도 때 마지막 왔거든? 예. 그때 이후로 지금 3년 만에 열린 거예요? 아, 코로나 때문에? 코로나 때문에? 예. 오, 덕분에 좋은 구경하네. 이게 호치민의 코엑스? 지영이는 차에 관심 많아? 그 사고 싶은 건 있는 드림카는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죠. 뭔데? 전 아우디 Q6. 근데 현실을 깨달았죠. 살 수 없구나. 이거 탈 수 있겠네. 이거 내가 돈이 있어도 이거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은데 이거. 총 8개의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거 가는구나. 근데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 아쉬운 거는 네. 국산차가 없어 여기. 아 그때도 없었어요? 응. 그때죠? 우리나라 차가 안 들어와. 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기아, 현대 뭐 이런 차 없더라고. 오면서 검색해봤는데 이번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. 한국 차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. 왜? 이유를 모르겠네. 근데 한국 차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기. 응. 카니발 특히 한국 차가 여기 직접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타코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 아마 그럴 수 있어요. 타코에서 참여 안 하면 아마 참여 안 하는. 타코 참여 안 한다 했어요 이번에. 그래서 그럴 거야 아마. 와 전기차. 와 뒤에가 이쁘다 되게. 되게 매끈하다. 실내 디자인 봤어 지금? 인테리어요? 안에 실내 디자인 봐봐 저거. 와. 와. 역시. 엄청 커. 엄청 커. 와. 나 이거 살래. 이거요? 나 이거 살래. 제가 사드릴게요. 와 마이바다. 마이바. 아 쉬워요 이거. 아 못 여는 것 같은데? 아 못 연다고? 뭘? 아니 그걸 잡아야지 모터쇼하는데. 오래됐네. 이게 내가 검색해봤는데 중국차는 중국차인데 원래 영국차를 중국에서 인수한 거더라고. 아 그래요? 상하이 모터스라고. 이게 원래 영국차예요. 아 원래 영국차 이게? 모리스 게리스? 100년 넘은 100년 된. 어. 근데 얘네가 한국에도 진출을 하려고 했더라고. 아. 근데 옛날 쌍용 자동차. 아. 걔네 가지고 장난질하네.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. 근데 대리점을 하나 차렸는데 얼마 못 버티고 지금 거의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진짜 보기가 힘든 거야. 아니 나 태국 가니까 태국에도 이 차가 있더라고. 근데 아... 베트남에도 요즘 이 차 많이 팔더라고. 가끔씩 보이잖아요. 되게 조그마다. 어 요즘 뭐 차들 디자인은 다 비슷비슷하게 좋으니까. 아이고 지금 한 대략 한 3천만원? 3천만원. 이런 게 뭐 쏟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다가. 내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네. 이번에는 전기차를 주력으로 다들 보여주고 있네. 아 이제 베트남도 그러면 이제 점점 바뀌려나?
베트남도 저기 비놈이나 이런 데는 전기 충전소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하려고 하나 보네. 좀 고급화를. 아우디 SUV, 전기 SUV. 아니 오히려 조금 너무 이게 좀 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조잡한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? 각진 거 딱딱딱. 역시 다들 전기차에 관심이 많아. 이트론. 아 전기차 앞에 엄청 많이 모여 있네 사람들이. 와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많다 이트론. 확실히 전기차랑 약간 이 내연 기관 차랑 중간 정도? 디자인 같은 게? 근데 성능은 그냥 전기차 엄청 빨라. 거의 3초 만에 그냥 제로백 그냥 끊고 나가지. 그러니까 그거 알지? 활주로 비행기 달릴 때 이렇게 되는 거쳐지는 거 그게 그냥 1초 만에 그냥 바로 1초 만에 1초 만에 바로. 얼마예요 한국에서는? 1억 2천이고 풀업 1억 2천. 그게 내가 보기 여기서 엄청 비싼 거. 풀업 1억 2천 한국에서? 네. 됐어. 영국 차 하면 이제 남은 게 맥라렌이랑 저거밖에 없대요. 왜냐면은 보면은 되게 수제차인가 그럴걸요? 중국에 팔리고 독일에 팔리고 남아있는 게 순수 영국 차가 이제 왜냐면 롤스로이스도 팔리고 벤틀리도 팔리고. 근데 준호씨 되게 잘한다 이런 거. 그러니까 차 좀 진짜 잘하시는 거. 아니 그냥 좀 차 유튜브인 줄 알겠어 누가 보면. 제가 오늘은 차를 소개해보겠습니다. 여기다 여자 태우고 딱 가면 아주 그냥 여자 태우고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? 아 그러면 아주 그냥 뭐 어떻게 되는데요? 어? 어떻게 태워? 일단 어떻게 태워야 돼? 발 이거 열고 이거 같이 줄라나? 옵션 있다 이거? 와 가죽 냄새 그 죽여? 명품 가방 가죽 냄새 있죠? 그 냄새가 나. 약간 그치. 아 맞네 이 재질 봐. 야 그냥 명품 그 자체다 이게. 그러게요. 와 이거 간혹 보이던데 베트남에서. 죽이네. 근데 도요타는 이거 많은데 렉서스가 그때 제프님이랑 가다가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. 와 무슨 렉서스가 이런 걸 만드냐. 근데 한국 가격이 봤는데 한국 가격이 1억 얼마야. 아 한국 가격? 베트남 가격 얼마인지 한번 봐. 그럼 이건 뭐지? 어? 지금 이게 82억동부터 시작이거든? 지금 이거 뭐 세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5억? 5억? 와 말투잖아. 한국에서 1억 얼마라고. 계산 잘못했다. 야 기가 뺐다 이거. 와 말이 안 된다고. 진짜 비싸네. 그래. 근데 내가 한국 가서 보고도 기겁을 했다고 이거. 아. 다음에 만약에 이 차 지나가잖아. 진짜? 그냥 마이바흐 지나간 거라 생각하면 돼. 아 마이바흐 지나갔네 네. 생각하면 돼. 5억이니까. 우와, 와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차야. 아 좋다. 아 좋다. 어때 느낌이? 아 좋아요. 아 이게 진짜다. 요건 팁인가? 와 편해 와 진짜 넓다. 혼다 시빅이 생각보다 가격이 있네. 얼마예요? 한 5천? 여기서요? 아 아니 나 위에 텐트 있는 차 처음 봤네. 차분이 왜 저래요? 어? 아 차 타고 오프로드 하다가 그냥 네. 위에서 자고 이런 거잖아요. 완전 차박이네 차박. 진짜 리얼 차박이다 이거야말로. 네. 진짜 타이어 봐. 와. 타이어 맞아요 이거? 타이어 이거 맞아요 이거? 와. 글라디에이터네. 한 2억 한 4천? 2억 5천? 2억.
어제 시간부터 빨리. 하는 거 아니야? 네. 형, 유튜브? 됐어요? 아, 됐어. I'm going Instagram, 형. 놀이기구 같아요. 놀이기구. 문이 놀이기구예요. 그 정도로 이거 험하게 탄다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용도는 뭘까요? 이거? 옛날라 나이지 일단. 오케이. M 많이 또? M 라 뒷니 막 의마오? Yes. M 등 꽃등 뒷니라 M 라 뭐 의마오? Yeah. 아, 이런. 이제 한 바퀴 우리 돈 거 같은데 어땠어요? 되게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아가지고. 놀랐어요. 제가 베트남 벌어다니면서 아직 전기차를 많이 못 봤는데 이제 확실히 애들도 전기차를 이제 좀 밀어주려는 건지 국가에서 뭐 이트론 봐봐. 사람들이 아까 줄 서서 차잖아요. 거기만 집중됐죠. 네. 전기차만.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.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다. 그죠. 그렇죠. 이제 시작이다.